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특권 및 대법관 종신제 등을 다룬 3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선거용 제스처란 분석입니다. 아이오와주가 어제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는 생명의 승리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금지법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중부 뉴저지에 위치한 주택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사고 주택은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뉴저지주 노우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위협하는 등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 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대통령 면책특권 및 대법관 종신제 등을 다룬 3대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선거용 제스처란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 오스틴 린든 존슨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권력 분립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사법개혁 요지는 재임 중 범죄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 대법원 윤리강령, 구속력 제고 등 세 가지입니다.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일을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온 극단적인 의견이 오랫동안 수립된 민권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여성 낙태 권리에 관한 로데 웨이드 판결 전복 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와 재판, 유죄 평결 및 선고와 관련한 면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법에 응답해야 한다는 건국자들의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명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화당 존슨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법원의 최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 이래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시스템을 바꾸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오와주가 어제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경 문제와 함께 낙태권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주지사는 생명의 승리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금지법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이오와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부터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약 6주 이후에는 낙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공화당이 다수인 아이오와주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생명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대선 이슈화하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동영상 성명을 내고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을 트럼프 낙태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했던 대법관 3명으로 인해 대법원이 보수 우위가 됐고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페인은 아이오와주 법안 시행을 계기로 주요 접전주에서 생식의 자유를 위한 투쟁 행동 주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중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연방 수사국에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FBI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번 조사가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현장 사무소 책임자인 케빈 로잭 특수 요원은 그가 목격한 것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얻고자 한다며 모든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피해자 인터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 실제 총알인지 아니면 총알에 의한 파편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4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총에 맞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총격범이 사건 1년여 전부터 총기 관련 수십 개의 물품과 폭발물을 구매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FBI는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는 2023년 초부터 약 반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 25건의 총기 관련 구매를 했고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6차례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크룩스가 인터넷으로 발전기, 총기 난사 사건, 폭발 장치, 그리고 지난 5월 발생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암살 시도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이 조직위원회의 대회 운영과 관련해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회식 중 연출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논란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막식에서 논란이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와 관련해 나는 매우 마음이 열린 사람이지만 그들이 한 일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다음 대회인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두고 우리는 그들이 묘사한 방식대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이번 대회 개막식은 여러 방면에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에 여성성을 연기하는 남성 공연자, 즉 드랙퀸을 출연시켜 종교계 비판을 받았습니다. IOC 대변인은 분명히 어떠한 종교 집단에 무례함을 보이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으며 우리는 관용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려고 했다며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IOC는 최후의 만찬 패러디와 관련한 비판이 쇄도하자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회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해 IOC는 공식 누리집에 한국 호명 실수를 범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진행 과정에서도 국가와 맞지 않는 국기나 국가를 내보내는 등 운영상 실수가 계속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중부 뉴저지에 위치한 주택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굉음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사고 주택은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중부 뉴저지 웨스트필드에 위치한 주택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폭발음에 이웃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주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주택과 파편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에 세워진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며 엄청난 폭발음으로 마치 큰 지진이 난 것 같았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 수십 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사고 주택은 당시 비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폭발한 주택은 지난 15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으며 노 부부가 소유하다 아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택은 완전 전소됐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 노우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위협하는 등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실제 총기와 유사한 비비탄 권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40세 한인 박지선 씨는 지난 27일 오후 12시 20분께 노우드 인파티 언스웨이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해당 주택에 차고로 들어간 박 씨는 아시안 부부 2명과 어린이 3명 등 가족 5명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은 가족들이 크게 비명을 지르자 겁을 먹은 박 씨는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 인근 숲으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 끝에 박 씨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텍사스주 캐롤턴 출신으로 한국 국적자인 박 씨는 실제 총기와 유사한 비비탄 권총을 들고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에게는 1급 무장 강도와 2급 침입, 3급 불법 무기 소지, 4급 가중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76세 배운범 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배 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LA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 여성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9일에는 배 씨를 체포하기 위해 배 씨가 운영하던 치과를 급습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LA 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심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됩니다. 배 씨는 현재 형사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이 여성에게 적정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소송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비롯됐습니다. 배 씨는 피소 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배 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파산 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 법률 대리인은 배 씨는 증인 신문일이 다가오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는 사기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배 씨는 서울대학교와 USC 치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 덴탈 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아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인접한 지역의 야생동물들도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관련 연구진은 인간에게 유행한 것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변이도 발견됐다며 동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조지프 호이트 교수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버지니아주 안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23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현재 또는 과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대부분이 사람에서 유행한 것과 같은 변종에 감염됐고 주머니쥐 한 마리에서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새 변이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동물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에서는 동물에서 일어나는 감염과 돌연변이 감시가 중요합니다. 돌연변이가 더 해롭고 전염성이 높은 경우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된 동물들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와 교통량이 많은 공공장소 근처 등이었다며 이는 바이러스가 인간에서 야생동물로 전염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인간에서 동물로 전염되는 경로를 확신할 순 없지만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음식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폐수가 전달 경로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국가대차대조표 1일 보고서에서 미국 총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금리는 부채 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 세액 공제와 같이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진 일부 연방 프로그램의 지출이 예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제공된 세금 공제 수요도 예상보다 많아 재정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의회 예산국은 지출과 이자 비용 증가가 세수를 앞지르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오는 2034년 56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은 올해 8,920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AP 컨퍼런스에서 AP, SAT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2025년 5월부터 AP 시험 28개 과목이 디지털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블루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종이 시험은 칼리지 보드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8개 과목 중 작문 및 미국사, 세계사, 컴퓨터 과학 등 과목들은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 수학, 과학, 경제학 등 그래프나 기호 작성이 필요한 과목들은 디지털 시험과 종이 시험 방식이 섞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질문에 대한 그래프 답변을 손으로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급행버스 주중 증편 운행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시행 예정이었던 맨하탄 혼잡 통행료가 중단된 만큼 급행버스 증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것으로 이미 증편된 급행버스 운행 일정들은 9월부터 증편 이전 규모로 축소 전환된다는 게 계획입니다. 지난번 MTA는 혼잡 통행료 시행에 대비해 브루클린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맨하탄 60가 남단 지역을 오가는 6개 노선 급행버스 운행 일정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등 피크 시간대 증편으로 혼잡 통행료 시행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MTA는 이번 급행버스 운행 일정 축소로 88만 3천 달러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쥐 퇴치를 위한 그룹 레드팩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레드팩에 참가하려면 우선 뉴욕시 보건국이 제공하는 수업에 참석해 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쥐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행사에 참여하고 쥐를 퇴치하기 위한 행사에 봉사활동자로 참여하거나 주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자격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뉴욕시가 제공하는 레드팩 공식 티셔츠나 모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뉴욕시장이 쥐 차르를 임명한 뒤 나온 프로그램으로 담당자는 시 정부 기관과 커뮤니티 조직, 민간 부문이 함께 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무더운 가운데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